오늘 12년 5개월 동안이나 납치 감금됐던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182cm 70kg이었던 건장한 체구는 탈출 당시 39kg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감금 생활에서 탈출한 뒤 극심한 아토피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는 한 여성입니다.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납치와 감금의 악몽으로 10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남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호흡이 막 가빠지고 불안이 굉장히 심하게 엄습해오고 그러면 이게 그 마비가 오는데요. 이게 그 발끝하고 손끝부터 이렇게 점점 굳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전쟁이나 살인처럼 끔찍한 일을 겪은 뒤 나타나는 PTSD 증후군이라는 소견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신흥 종교, 통일교의 신도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서울 용산에 있는 통일교 세계본부교회를 찾았습니다. 통일교는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4년 한국에서 태동한 신흥종교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삼는다는 것은 기성 기독교 교리와 비슷하지만 교주인 문선명 총재를 참부모님, 구세주, 메시아로 칭하고 있어 정통 기독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배척당해왔습니다. 기성교회는 통일교회는 이단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일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은 통일 하느님 본질까지 설명해요. 문 총재는 최근 7남6녀의 자녀들 가운데 막내 아들인 문형진 씨에게 세계 회장직을 부여하고 공식적인 종교 후계자로 지목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제2의 교세 확장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직접 아들입니다. 또 참부모님의 저의 메시아지만 저는 친아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순간에 저는 아들이지만 우리는 아들이지만 똑같은 순간에 저는 참부모님의 종입니다. 하버드에서 비교 종교학을 전공한 32살의 문형진 씨. 2년 전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인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조계종 총무원을 몇 차례 방문하는가 하면 김수환 추기경 선종 때도 조문을 하는 등 다른 종교와의 교류에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원리를 세우겠습니다. 수수작용 사위대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겠습니다. 아주 하나님 왕권 수립 승리 억만세 만왕 천진 참부모님 억만세 천혜국 장건 억만세 하고 경배드리고 종교를 기초로 하면서도 기업 경영과 교육사업, 비정부기구 활동 등 특이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통일교. 지속적인 교세 확장 노력 속에서도 여전히 이단 시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되풀이되는 신도들의 납치 감금 사건. 지금 통일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 추적에서는 한 신흥 종교에 얽힌 의문의 납치 감금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선교 기반을 두고 100만 명의 신자를 갖고 있다는 통일교 이야기입니다. 교주인 문선명 씨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수만 쌍이 합동으로 국제 결혼식을 갖는 등 독특한 종교 문화로 이단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에서 그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납치와 감금 사건이 계속돼 왔다고 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키오미 씨를 만난 곳은 충북 보은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일 하시나 봐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거 패치 심어야 되는데 이거 미리 심고 있어요. 일본 도쿄 인근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낯선 한국으로 시집 온 뒤 생전 안 해본 농사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봐. 처음에는 불편했지요. 처음에 와서는. 그랬더니 이제 뭐 한 10년 넘으니까
똑같아 여기 한국 사람이나. 음식이나 일이나 뭐 다들 잘해요? 음식도 그냥 해먹어요. 잘해요. 7남매 중 막내 아들인 남편. 다른 형제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며 시골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맙지요, 항상. 와서 이렇게 살아주는 게 고맙지. 손자 놔줘서 좋고 고맙고. 처음 접해본 농촌 살림이 쉬울 리 없겠지만 두 남매를 낳아 키우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여기 시골에 온 친구가 농사 스타일이 너무 오래 뭐야? 뭐 옛날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남편이 일한다는 한 장애인 단체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인 남편은 자신도 2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고운사랑, 야구사랑, 대추사랑, 세 번째 대추사랑, 대추리그, 대추리그 개최,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남편은 고가의 광학 장비가 없으면 글자를 읽기조차 힘들 정도로 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결혼 당시만 해도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남편은 설상가상으로 결혼 직후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결혼한 일본인 아내.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고생하지요, 뭐 일본에서 와서. 고생하고 있죠, 고생. 점점 행복을 좀 추구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 모처럼 손님이 찾아왔다며 키요미 씨가 음식 대접을 하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승진이와 7살 난 딸 연진이도 엄마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한국식 부침개입니다. 비 오는 날을 부침개 구워서 먹자고 그렇게 그러는데 특히 시골에는 심심해서 뭐 비 오는 날은 노는 날이죠. 그래서 몇 번 돈에 붙여가지고 만들었어. 고향 생각이 날 때면 부침개를 부치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얇게 만들면 좋은 거죠? 그렇죠. 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모르고 뜨겁게 만들었어요. 일본은 오코노미야키라고 하는 음식이 있고 우리가 뜨겁게 만들어야 맛이. 넉넉지 않은 시골 살림 살피랴 늙으신 시어머니 공경하랴 게다가 장애인 남편까지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군청으로부터 효부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잊지 못할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15년 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직후 친정 방문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납치 감금을 당했다는 겁니다. 71일 동안인데 그 동안 중에 한 번 한 달에 정도 가나가현에 있고 뭐 두 번째는 군마현에 이동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다시는 일본에 가지 못했다는 키요미 씨. 그렇게 가족과 생이별한 세월도 13년이 흘렀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나 다시 감금 받는 그런 적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납치 감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나오코 씨. 역시 한국으로 시집 온 일본인 아내입니다. 결혼 18년 차인 나오코 씨 부부는 아직도 첫 만남의 순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결혼 전에? 네. 이 사진으로 보고요? 예. 네. 아닌데 열 번이나 했대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차에 왔을 때 얼굴을 보니까 이게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 기뻤죠, 또. 이렇게 만나서 순조롭게 결혼에 성공한 부부는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오코 씨는 혼자 친정 방문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족들의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상의할 것이 있다며 자꾸 어딘가로 가자고 했습니다. 거림칙했지만 가족들이 원하는 일이라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부모님 비롯해서 다 가자고 뭐 가야 한다고 막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뭐 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감금 장소라는 것에 간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도착한 곳은 가족들이 미리 준비해둔 감금 장소였습니다. 도심의 보통 아파트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됐고 남편과의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감금 생활. 나오코 씨는 감시가 소홀해진 넉 달째 겨우 탈출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뭐 마음이 편할 정도 없이 그런 정도지만 깊은 마음에 또 안타깝고 그때가 지금도 생각해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기억은 부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말 죄업 같다. 한 마디도 말해서 그래서 납치에 대한 공포. 네. 그런 경험은 두 번 다시는 하기 싫죠. 하루라도. 그렇게 18년의 세월. 결육을 보고 싶은 마음은 사무치고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옛날에 부모님 자상한 그런 부모님들은 그리운데 옛날에 부모님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것 같아요. 넉넉지 않은 농촌 살림의 장애인 남편과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일본인 아내 키요미 씨의 사연. 게다가 멀지도 않은 친정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처까지 안고 산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한 대도시에서 간호사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키요미 씨가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됐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1995년 8월,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통일교측 주장 대로라면 이날 이곳과 교회 영상시설을 통해서 36만 쌍이 무더기 합동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참가한 신도들은 인종도 국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20세기 최대 규모의 합동 결혼식이라 할 이 결혼식은 문선명 총재의 주례와 성혼문답에서 최고조를 이뤘습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 같이 세계인들을 사랑하여 제3천국 건설과 천상천국 건설의 기본이 되는 이상가정을 형성할 것을 약속하노요. 예!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쌍에 달하는 국제합동결혼식. 그들의 표현대로 축복결혼식은 통일교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의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 진풍경 속엔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36만 쌍 축복과보 만세! 결혼식에 참여한 신혼부부의 상대자를 상당수 문선명 총재가 직접 정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고 관상과 영적 기운 종합해 짝을 짓는데 이른바 매칭입니다. 여자 사진을 쫙 조율을 해놓고 그다음 이제 가시면서 이제 근데 이제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 손이 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맺어줘서 호치키스로 딱 찍으면 이제 이게 이제 매칭이 된 건데 진리를 몸으로 심지어 사진만 보고 축복 결혼식에 참여하는 부부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짝지어주거나 하는 그런 예는 그 가톨릭이나 기독교 내에서는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문선명 씨가 제시한 그 기준에 맞춰서 짝지어주는 수많은
그 커플들을 볼 때, 합동 결혼식을 볼 때, 그런 면들을 기성 종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 통일교는 이런 결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일까? 이것은 원리 강론, 통일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 18살 때 깊이 산 속에서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사명이 받았어요. 이 예수님 하시는 일 또 다시 하려고. 그 계시부터 우리 통일교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은 그 계속 기도 생활하면서 그리고 우리 통일 원리까지 그 우리 신학 책 썼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 일치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그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해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의 시초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통일교는 하와 그리고 뱀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인류 타락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선명 총재의 주례로 진행되는 축복 결혼식을 통해 원죄를 씻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 해와의 사랑을 파괴시키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나서서 가지고. 아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이라고 한다면 문선명 씨가 제3의 아담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씨와 한학자 씨 그 두 부부가 주례하는 합동 결혼식은 이런 종교적인 상징성이 담겨진 그런 어떤 행위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의아한 것은 결혼식을 치렀다 하더라도 곧바로 부부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스러운 별거 기간, 즉 성별 기간이 있기 때문인데 초창기엔 7년에서 이후 3년으로 최근 들어서는 40일 정도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7년이 됐든 3년이 됐든 40일이 됐든 저희 같은 경우는 3년을 했는데요. 그 3년 동안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당초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다는 일본의 한 저널리스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취재 과정에서 우연히 반인권적인 감금 사실을 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1週間 ほど 日産をしてですね 朝から夕方まで脱会説得する場面をずっと見てたんです。保護説得という名前の監禁説得が当たり前になってるよというふうに聞かされたんです。 그는 이렇게 납치 감금돼 강제로 개종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해 나의 불쾌한 이웃이라는 저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日産信者同士が文鮮明さんのマッチングによって結婚すると気持ちが悪いと君が悪いとというようなイメージでしょうかね。 충북 보은에서 만났던 키요미 씨. 그녀도 스스로 납치 감금의 피해자이며 그 후유증으로 13년 동안이나 고향에 가지 못한 한을 안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통일교 축복 결혼식을 통해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인 부인입니다. 기요미 씨에 대한 납치 감금은 통일교에 대한 냉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가족이 선택한 강제 개종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녀와 납치 감금됐다는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던 요코하마의 한 주택가. 그에 양쪽으로 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다리도? 맨션 밑에 도로가 있고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뭐 무조건 간 옆에 맨션. 지금 여기 흐르는 이. 그러던 중 키요미 씨가 한 아파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이거 아닌가요? 저쪽에 창문 조금만 창문 있었죠. 아, 거기에서 저쪽에요? 네네네. 조그만한 창문이 있는 아파트는 네네. 저기밖에 없군요. 네. 이거 확실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중에 엘리베이터에 있던 네. 기억이 나십니까? 네. 6층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70일 동안 갇혀 있었다는 감금 장소. 지금은 일반 가정집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내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こんにちは. 아, こんにちは. 없나 보네요. 안 계신가 봐요. 주인이 집을 비운 듯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강제로 개종 작업을 당했다는 15년 전, 키요미 씨는 자신이 통일교도이며 축복 결혼식에 참여하겠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잘 살아 보이는 것으로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무렵 친척 한 사람이 줄 것이 있다며 자신의 아파트에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아빠, 엄마, 여동생, 여동생 남편 다 모였어요. 현관문은 이내 2중, 3중의 잠금 장치로 굳게 잠겨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체인으로 체인 같은 걸로 아예. 네. 밖으로 통하는 창문도 모두 막아버린 뒤였습니다. 말이 아파트지 외부와 일절 접촉할 수 없도록 사설 감옥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문 나무에 완전히 막. 아 이렇게. 그때부터 70일간에 걸친 개종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목사도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야기하셔가지고 매일 같이 그 목사가 뭐 너는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매일 이야기하고 협박도 하고 컴프신도 심어주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신경과에 두 번 동원했어요. 아 강제로 이렇게 데리고 네, 갔었어요? 네. 강압과 공포가 계속되던 어느 날 키요미 씨는 좁은 창문 틈새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조그만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호스, 전석기 호스 노즐을 적어가지고 뭐 살려달라고 죽는다고. 다행히 도움을 요청한 쪽지는 바깥으로 전해졌고 얼마 안 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은 이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서가 오셨는데도 우리는 뭐 가족끼리 뭐 이야기하고 가족끼리 그냥 대화 중이라고? 네, 네 하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시라고 하고 그냥 경찰관들이 가셨어요. 공권력도 키요미 씨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그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그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친권에 대한 그러니까 정서가 더 강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상이 있어가지고 키요미 씨가 겪은 경험은 강제로 납치 감금돼 개종을 요구받았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경험과도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종 세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지도하고 있다, 배후에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사람한테 느끼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 개종 작업에 대가가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すごい 高くな お金を 請求された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ど それですごくこれってすごく商売だと思うんですよね。ビジネスですか。そのことに対しての保証っていうものは取っていただきたい。 진실은 무엇인지 또 가족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시간이 흐를수록 키요미 씨의 얼굴은 더욱 그늘져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앞장서서 불법적인 납치와 감금 행위를 한다니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가족들의 뒤에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배후가 있다면 그 실체는 무엇이고 또 왜 이런 반인륜적인 일에 나서는 건지 그 의문을 추적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봤습니다. 통일교 일본 부인들의 개종을 유도한다는 일본 내 전문가와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방송국의 SBS です. 토로 상리지 때 인터뷰 시작돼 대응하시마시다가. 그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기획서와 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리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토이치교회에 반대하는 운동을 나사로도 했던데스가. 반대하시てるんですよね. 소권에 대해. 하이 토이치교. 그는 만약 취재진이 일본으로 건너와 신원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를 만나기 위해 취재진은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메라 없이 기자만 오라고 말을 바꿉니다. 일본 부인들의 피해 주장은 확보했지만 전문적인 개종 유도 행위가 실제로 벌어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 수소문 끝에 통일교 신도를 둔 딸의 개종을 의뢰하러 다닌다는 가족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개종 유도 행위를 전문으로 한다는 도쿄 인근의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함께 들어간 교회. 그러나 교회는 공사 중이어서 아쉽게도 관계자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장소를 요코하마로 옮겨 개종 작업을 한다는 교회 몇 곳을 추가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다시 오라는 조심스러운 반응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기요미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도쿄 인근의 한 숙소였습니다. 짐 정리 어떻게 잘 하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왔어? 네. 연진이는 피곤하지 않아? 응? 어? 네. 괜찮아? 네. 상기된 표정의 키오미 씨는 무작정 고향집을 찾아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농촌 살림이지만 부모님 선물도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 네, 조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선물들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부모님한테 지갑하고 가방. 아. 일본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에는 건강식품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뒤 크게 쇠약해졌다는 아버지 소식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암 수술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건강음식들을 건강식품들을 많이 준비하셨나 보죠? 아, 면세도 많이 되시고 진짜 한국에 좋은 음식 많아가지고 그래서 맛있는 거, 영양 있는 거 잡수시면 건강 회복하시라고. 네. 전화 한 통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키오미 씨. 13년 전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와 조직적인 강제 개종에 못 이겨 탈출하듯 떠났다는 고향집. 갑자기 와가지고서 부모님한테 만날지도 모르고 저희 대리스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안을 서성이던 키오미 씨가 갑자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토사? 하이. 아, 키오 데스. 에? 키오. 키오? 키오 다이 오토사. 하이. 오토사. 하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서 고맙네. 죄송해요. 지켜보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부녀 간의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고 키오미 씨는 어렵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무스코부터 무스메모 아이타인다 ってことで 아노 겨츠이탄다けど 뭐 이래요.
수학이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승진이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손자 김승진이라고 합니다. 엄마에게서 두 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만난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 댁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십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제가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승진 언니. 이런저런 사정도 모르고 들떠있는 두 남매. 행여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지 시어미 씨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두 남매를 앞세우고 무작정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13년 만에 들이닥친 딸, 그리고 낯선 외손자. 녹상 오래나시네. 전화 가다가 지휘관이 하이마시네. 도미스 기호가이노 다세서요도모때 겸매인에 하더라이트 그리자니스. 다 큰 자식을 그것도 강제로 감금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곧바로 얼굴이 굳어집니다. 개종 작업을 도와준 목사에게 사례금을 주었는지도 물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지자 아버지는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홋카이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 이제 헤어지자는 말을 건넸습니다. 반나절의 짧은 만남. 기어미 씨는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기어미 씨를 보낸 뒤 취재진은 개종 유도 행위에 관여한다는 한 기독교 목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도쿄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사이타마 현의 조그마한 교회. 그는 처음부터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취재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꺼내더니 자신도 녹취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먼저 자신부터 질문을 하겠다는 심의주 목사. 취재진이 통일교를 믿는지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30분 넘게 이것저것 해묻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뜻밖에도 심의주 목사는 자신의 개종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의 요청으로 하는 일이지 강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족 자신이 자신 자신의 中で その 私から 受けた 아드바이스를 ですね 소작して 勉強して 力を つけていく そういう 方法なんですよ. 대가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야, 오카니와 かからないですよ. 네. 교회에 来て ね、 献金とか 礼拝に 出て 献金するのは かかると言えば かかるかもしれません. それ 自由ですから. 그럼 자선 활동을 하는 것이냐고 재차 따져 묻자 교통비나 숙박비 정도를 실비로 받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네, 私はお金持ちじゃないので 建て替えるってこともできませんので、その場合には実費をいただくことにしています。で、泊まるところも用意してあれば別ですけども。 그리고 한 장의 전단지를 보여주며 통일교의 국제 결혼 방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日本人の嫁さんと結婚できますから、統一教会に入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ような広告がたくさん地方ではですね。 시간이 흐르면서 반일 감정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니테 시대의 일본의 죄를 세웠대. 증언하는 立場なんだから 何をされても 文句を言うなと.
3시간 넘는 긴 인터뷰가 끝나고 취재진은 시미즈 목사가 강제 개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한 뒤 극심한 아토피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진입니다. それはちょっといいですか? これ放送はしないでほしいんですよ。 현재 이 사건은 일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통일교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감은 일본이 금지하는 영감상법을 통일교가 이용한다는 비난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감상법이란 영적 체험을 상술로 이용하는 것으로 예컨대 부적이나 평범한 물품을 영적 감동을 준다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전 통일교도 중에는 이런 영감상법의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에는 영감상법에 반대하는 변호사 300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민지모, 케이지모, 탁산의 판결이 있었어요. 그걸 그렇다 싶었어요. 일간 정보가 이거, 확실히 이거나 정보라고 합니다. 취재 막바지, 우리는 지난날 딸을 강제 개종하려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도 くらい ありまして, 최초와 24の時, 31の時と 結婚してから 35歳の時でした. 아버지는 왜 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 납치와 감금 행위를 세 차례나 계속했던 것일까? 統一教会というのは あまり良くない教会だから注意してかからなくちゃダメだよと。 첫 번째 납치 감금은 실패했지만 딸을 나쁜 종교로부터 구해내야겠다는 아버지의 신념은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사립 탐정까지 고용해 도망친 딸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초등학교에 張り込んで 이제 出てくる ところ 납치して 保護者で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었지만 딸의 장래를 걱정한다는 생각에 아깝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マンションの敷金とかね、そういうのは全部私たちが出したんです。音も聞こえないし、そのちゃんと鍵がかかる、かかっている部屋があるから。 이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납치 감금에 대한 방법과 범망을 피해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결정적인 배후 인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납치 감금이 아니라 보호 설득이란 말로 필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여성에 대한 강제 개종 작업은 10년 넘게 진행됐고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領収書도 그만해. 領収書も 一切 나시대. 그런 안나가디. ただ私だけで.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외항선을 타며 모은 전 재산과 퇴직금까지 탕진한 뒤였습니다. 현지 취재를 통해 강제적인 감금과 조직적인 개종 작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대가로 돈이 오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종교니까 어떻게든 빼내야 한다는 부모, 가족의 정리와 종교의 자유 앞에서 갈등하는 자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인 아내 타카코 씨도 친정 방문길에 납치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13일, 감금 120일 만에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7년의 짧은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뱃속에는 한국인 아빠, 일본인 엄마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でも子供もできたし、そして高子さんも家庭も出発して、こんな喜びはないっていう時で、本当にその時はとても嬉しく出会ったのを思い出されます。 현재 납치 감금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토 토오루 씨.
그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도 적구시가 나서나이오나 소노요나 이와이루 조구지 세사요ですね. 소유 虐待を 약 2년半여 닷때 사례마시다.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각종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치. 네, この 도화첸노 ですね. このところ この いわゆる 난킨조에 고고고 미지각시에 도매를 ですね. 지난 6월 2일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유엔 인권이사회 사이드 이벤트에도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납치 감금 사건을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규의 자유도, 아니면 기본적인 인권도, 이런 것도 まだまだですね, 확립されていないという 현상이 ある 의미においては 인권というものが 本当に 日本においてはですね, まだ 隔離されてないということを感じます. 일본은 몇몇 종교에 집중된 우리와는 달리 소수 종교, 심지어 개인 신앙마저 발달된 종교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어느 누구라도 보장받아야 한다. 일본 형법 역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납치 감금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 납치 감금 사건은 계속되고 있고 지난 40년에 걸쳐 4,300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앞서 키요미 씨처럼 한국으로 시집 온 일본 부인들도 300여 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실제는 두 배나 있을 겁니다. 아마 90%는 다 그 PTSD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신 불안하고 가자 요리나 또 자녀들이 키우는 그 일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계속되는 납치 감금이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데도 통일교 측은 그동안 드러내서 좋을 것이 없다면서 쉬쉬해온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사법적 처벌을 원하는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통일교회의 신자를 노라치 감금을 認めると 시장가をすると そういうことは許されないことじゃなくて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납치 감금 회수という 문제와 기본적인 인권의 가장 근대를 覆すような 대단히 중대한 문제であ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それはただ主張ということじゃなくて 刑法的にも あるいは 民法的にも さらには 憲法的にも 全く許されないことであると確信いたしております. 하지만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결혼 이민자들의 눈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만은 일본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의 아파하는 그 눈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동시에 바라봐야만 이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쿄 가정법원 앞에서 한 2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2년 배웠다는 한국어가 꽤 유창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대학을 다니는데 종교학이랑 한국어를 일본에서 다 지을 수 있는 자격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그녀는 통일교의 축복 결혼을 통해 한 남성과 혼약을 맺었고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스러운 별거 기간이라는 이른바 성별 기간을 갔던 어느 날 남자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전날 밤에도 전화를 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어졌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두 달, 편지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그날은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지만 만약에 지금 신앙이
왕정 없어졌다고 해도 그런 건 저한테 상관없고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사코 씨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납치 감금된 채 개종과 혼약 파기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주 일본 대사관 앞에 50명의 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라치 감금된 사례를 위해 일본에 있는 両親, 아이니크ということ 자체가 難しいです. 단단 大きくなる子供たちに 日本のおじいちゃんやおばあちゃんに合わせることも難しいことです. 그동안 6차례 일본 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3월 23일에 여기 와서 11,857명의 서명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언제나 그 없다 없다 안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추석 귀성길처럼 자신들도 마음 놓고 귀향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제2, 제3의 납치 감금 우려를 없애는데 한국과 일본 정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통일교 납치 감금 사건이 단지 가족들의 문제로 또는 특정 종교의 문제로 비춰지지 않기 바랍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혹세무민하는 종교라면 반드시 없어져야 하겠지만 설령 사이비 종교라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는데 또 다른 불법과 반인륜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든 국가든 그 어떤 가치도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에 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간곡한 취재 부탁에도 불구하고 끝내 나설 용기를 얻지 못했던 더 많은 여성들의 아픈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